사이버레카 유튜버로 유명한 뻐까의 유튜브 채널에 최근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유튜버 뻐까의 채널에서 일어난 변화와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뻐까는 특유의 선글라스를 쓰고 얼굴을 숨긴 채 활동하는 인기 유튜버로 시사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설적이고 솔직한 분석을 통해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의 영상은 때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만의 독특한 화법과 시각으로 많은 구독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죠. 그러나 최근 그의 채널에 돌연 큰 변화가 감지되면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8월 29일 현재 뻐까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26일 업로드되었던 중고대학 학생 영상이 삭제돼 사라진 상태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뻐까는 딥페이크 사태 이후 개인 SNS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리라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가했죠. 뻐까는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라며 이자에 올리고 퍼뜨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버르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어 신나게 나와서 22만 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라며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수치적으로 한국인의 텔레그램 이용자 수는 전 세계에서 0.33%다. 22만 명의 0.33%는 726명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여성 기자들, 여성 정치인들도 나와서 같은 소리로 선동한다라며 외국 언론에서 발빠르게 제보하고 좌표도 찍어서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있다라고 주장했죠. 특히 뻐까는 여성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돌 팬덤처럼 상대방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시간 낭비에 굉장히 우호적이라서 훈련이 되어 있다라며 이때다 싶어서 22만 명이니 국가 비상대책이니 선동하는 여초 애들을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라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뻐까의 이러한 발언들이 논란이 되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뻐까 채널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신고 운동이 벌어졌죠. 이런 상황에서 26일 올렸던 중고대학생 영상이 갑작스럽게 삭제되며 해당 영상이 많은 신고로 인해 삭제된 것인지 뻐까 측이 삭제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뻐까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이죠. 또한 일부 네티즌들은 뻐까의 채널이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뻐까의 채널 상태를 살펴보면 뻐까의 채널 멤버십 회원 상태가 백지화되어 있고 영상에서 시청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유튜브 기능인 슈퍼땡스 옵션이 사라진 상태이죠. 그리고 현재 뻐까의 영상에서 광고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네티즌들은 뻐까의 채널이 수익 창출 중단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티즌들은 수익 창출까지 정지됐다면 유튜브도 뻐까의 문제 발언을 심각하게 본 것 같다. 영상 삭제는 뻐까 본인이 한 것이 아닐까 싶다. 너무 논란이 되니까. 뻐까가 이제까지 논란을 피해왔는데 이번엔 좀 심했나 보네. 그동안 뻐까가 말이 거칠긴 했지만 채널 수익까지 정지될 줄은 몰랐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채널 변화를 겪고 있는 뻐까의 향후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 여러분은 해당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